나무가 1,300원에 5%입니다. 무중 이후 계속 하락했었는데 자, 오늘 오전 급등했는데 추매를 해야 할지 좀 더 추세를 봐야 할지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나무가가 무상증자를 한 이후로 정말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8,030원까지 저점을 다지다가 오늘 무려 8%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나무가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추매를 좀 해볼까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나무가 같은 경우는 기존 물량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증자가 참 많습니다. 무상증자, 뭐 유상증자, 채권 발행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왜 급하게 기업들이 증자를 많이 하고 채권 발행을 많이 하냐면 올해 못하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나빠지게 되면 어떤 재무적인 투자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럼 재무적 투자자를 빨리 받아서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게 되는데 1,300원 구간이시면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구간이니까. 근데 주식을 무상증자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주식수가 더 늘어났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뭐 IT 부품들 반등 나올 수 있지만 시장에서 지금 뭐 다시 뭐 치고 올라가면서 빠르게 올라가기에는 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3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드디어 머니플로우 인덱스, 캐시플로우가 돌아섰습니다. 즉 캐시플로우가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바닥 구간은 맞다. 지금 매직 구간에서 20% 캐시플로우 돌아서게 되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 가게 됩니다. 그러면 928,800원까지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지금 1,3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조금 더 그 구간에서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다. 지금 바닥 턴어라운드 나왔다. 지금부터 빠지는 것은 의미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유의미한 오늘 차트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의미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매수가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우리 바세님께서 SK디스커버리 54,130원에 비중 5%입니다.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어떤가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SK디스커버리의 추세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이 종목은 더 떨어질 가능성 좀 열어둬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몇 개 종목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SK케미칼의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K케미칼을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가스사업이라든지 그린케미칼, 라이프사이언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SK디스커버리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트거든요. 물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공매도 영향을 받아서 상방은 닫혔습니다. 상방은 닫힌 건 맞지만 조금 느리더라도 턴어라운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자, 저번에 들어갔던 자리가 6만 원 부근이고 이번에 머니플로우인 돈이 회전했던 자리를 말씀드리는데 이번 자리 머니플로우 인덱스 지표가 5만 4천 원이면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는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너무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안 보신다고 하면 다시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까지 좀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로 해서 4만 9천 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4만 9천 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7만 원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덜으시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7968님께서 KPX 생명과학 매수가를 13,2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1,750원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화이자 관련주죠. 전문가님. 화이자들의 이 관련주들의 주가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여력이 남아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CMO 기술력이 좀 뛰어납니다. 어떤 위탁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혹은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여기 또 납품하는 기술력들이 뛰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 게 핵심 사업에 대해서 미국이 잘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항상 핵심 사업은 미국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원료와 그다음에 생산 쪽은 우리가 좀 손기술이 네. 좋다 보니까 특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료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익 개선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본이 한 600억 정도 되고 있는 회사고요. 매출액은 한 24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자, 주가가 턴어라운드에서 주가가 다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금력 돌아선 자리들이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15,000원의 저항이 좀 많네요. 자,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대신에 여러 가지 뭐 화이자 모멘텀이라든지 원료 모멘텀 갖고 왔을 때 14,500원에는 전량 매도 의견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잠시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9,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00원 목표가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14,500원, 손절가는 9,6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KPX 생명과학 함께 확인하셨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4266님께서 우진 BNG 3,150원에 35%인데요. 어찌 될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동물의약품 관련주기 때문에 뭐 돼지열병 이슈가 있으면 급등세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뭐 잘 오른 다거나 크게 막 시세가 붙는다거나 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을 세워야 될까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두 가지 섹터가 항상 대한민국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동물과 관련된 이슈들. 네. 동물은 저평가가 좀 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사람이 소중하다 보니까 아직은 병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동물에 대해서 지금 천만 가구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반려동물이 천만 가구가 넘어간 이상 더 이상 동물과 동물 관련된 종목들도 저평가가 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대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풀무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대기업 CJ 라든지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 먹거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진 BNG 같은 경우 이제 동물용 의약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질병들이 이슈가 나왔을 때 두각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우진 BNG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에 OS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OSP 같은 경우는 사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물용 프리미엄 펫푸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고 모델로 박인비 씨를 썼는데 이번에 박인비 씨가 우승을 하게 되면서 동물용 펫푸드를 또 기부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OSP라는 영업이익률 뛰어난 회사와 함께 우진비엔지라는 회사 같이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긴 숨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동물 관련한 섹터들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뭐 반려가구 천만 시대이기 때문에 고려한 점에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목표가는 3,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동동구리모님께서 네이버 337,500원에 20% 저점 같아서 들어갔어요. 10% 정도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341,500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동구리모님은 수익을 보고 있으신 상황인데 네이버가 지금 추세가 약간 꺾였죠, 전문가님. 아무래도 또 기술주, 대표적인 기술주기도 해서 뭐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이버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10% 정도 수익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추세가 꺾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고요. 뭐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는 흐름은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시총이 지금 56조 2천억, 제가 60조 정도면 가치로서 맞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올라가봤자 7, 8%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대량 음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도치가 나오고. 자, 흐름을 돌려놓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머니플로 인덱스는 다행히 오늘 1차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머니플로 인덱스가 어제 돌아서게 되면서 자금 흐름 지표로서는 지금 저점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나중에 다시 돌아올 자리입니다. 원래 여기서 머니플로 인덱스가 돌아서게 되면 회사 좋아지고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20%가 더 갑니다. 20%가 더 가면은 약 40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시장의 영역이 녹록치가 않아요. 시장 영역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접근하신 전략이 좋습니다. 일단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4만 원에 매수세는 들어왔다. 그러니까 34만 원에서는 안전마진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매수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30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온다 하더라도 지금 크게 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익 매도, 나중에 30만 원 이하 매수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추세가 꺾인 감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30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매수라는 게 좋겠고 일단 지금은 약간은 아직은 불안정한 모습이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4484님께서 금호석유 27만 천 원에 17%입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금호석유가 지금 22만 9천 원입니다.
좀 잘 가다가 어느덧 이 종목도 약간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조정이 깊게 나올지 아니면 살짝 이렇게 떨어지다가 밀리다가 다시 또 금호석유 상승세가 이어질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요즘에 이제 뭐 별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회장님. 네. 미 뭐 사표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상승하다 빠진다 뭐 이런 이슈도 있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합성고무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패널 유도체라든지 결국은 시장에서 원하는 어떠한 펀더멘탈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매도 포지션을 어느 쪽에 잡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공매도 포지션을 생각보다 제약바이오보다는 화학 쪽이랑 그다음에 전기전자 쪽으로 좀 잡은 것 같거든요. 다만 금호석유나 뭐 효성화학이나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요 다시 한번 순환매 상승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눌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해서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금호석유, 뭐 효성화학, 뭐 롯데케미칼 다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자 지금은 워낙 높이 올라간 종목들의 투매매도지만 팔면 담아야 됩니다. 원래 담아야 된다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단가가 너무 높긴 해요. 27만 천 원이시면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 전략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추세는 조금 더 꺾일 수는 있겠지만 반발 매수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27만 천 원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모도 지금 품귀 현상을 빚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는 일단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대신 매수가를 목표가 정도로 설정을 해주는 게 좋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람장님께서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화일약품 매수가는 4,780원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전거래일부터 지금 이 거래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4,645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덧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와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또 전문가님 모더나 관련주기 때문에 이제 모더나가 뭔가 백신 중에서도 거의 중심이 되고 있죠, 전문가님. 그래서 어떻게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승세 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대주가 다이노나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두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돼서 뭐 이렇게 저평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기대감 모멘텀으로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워낙 무상증자 열풍이죠.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증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것 중에는 무상증자 안 한 종목 찾기도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종목 자체의 펀더멘탈 상황에서는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좀 흐름적으로 보게 된다면 5,300원까지는 턴어라운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그 구간에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3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라인은 4,140원 제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5,300원 화일약품 모더나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SSO님께서 나은님 주말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비중 5% 매수가는 17,000원 언제까지 끌고 갈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SSO님은 늘 이제 수익을 잘 챙기시는 분이죠. 오늘도 지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19,000원을 지나가고 있고 이게 지금 뭐 우상향 흐름을 잘 타고 있어요. 전문가는 이평선이 딱 붙어서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러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 중에 대표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수출이라든지 뭐 화학 분야의 뭐 설비 산업 관련해서 뭐 정유 가스 관련해서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기본 자체가 플랜트 관련된 기업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엔지니어링이 돼 있으면은 뭐 이렇게 플랜트를 만든다, 틀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주가가 19,000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동평균에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윗꼬리가 달리냐고 그러냐면 자, 월봉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주봉을 보겠습니다. 예,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자리가 2019년도 상반기, 하반기, 2018년도 중반기 때 다 거기가 요 자리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잘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 밀리고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고요. 이건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라인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뚫게 된다면 24,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목표가 24,000원까지 제시를 드리겠고요. 근데 우리가 또 수익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거래 이상 같은 자리를 안 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8,400원 이탈에 된다고 하면 수익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24,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충분히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적절한 시점에서 매도를 하셔서 또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9678님께서 HSD 엔진 11,070원에 20%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가야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거 조선 기자재 관련주죠. 한 12,250원까지 올랐습니다. 조선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같이 오르다가 요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HSD 엔진은 어떨까요, 전문가님? 계속 가지고 가면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요즘에 이제 조선주에 대한 행방을 평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주들이 드디어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조선주로의 역량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세계 2위의 저속엔진 시장 점유율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으로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겁니다. 한국의 이제 세계 엔진 업체가 전 세계 엔진의 평균 50% 이상을 생산한다고 할 정도로 엔진 쪽에서 특히 굉장히 두각을 받고 있는데, 이 엔진 관련된 종목들, 특히 요즘에 이제 그 글로벌화,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글로벌 주문도 많아지게 되고 해상 운송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은 맞습니다. 현재 시총이 4,1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4,100억인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기준이라고 봤을 때 지금 29관에 들어왔습니다. 제조업 지표에서 29관. 만약에 올해 250억이 찍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한 상승을 한번 보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리스크 관리 좀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000원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절가 9,000원 좀 제시드리고요.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1,800원은 정리 의견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나쁘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성장 가능하고 모멘텀 좋은데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리스크 관리하자. 이 부분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입니다. 2288님께서 후성 8,270원에 비중 10%입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할까요? 빠른 종목으로 가야 할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후성은 9,900원입니다. 수익을 보고 있으시네요. 근데 지금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좀 수익이 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후성이 요즘 계속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후성은 안 갈 때마다 이름을 잘못 줬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뒤로 간다고 해서. 아, 뒤로. 후. 네, 근데 네. 제가 전성 뭐 이런 얘기를 전성. 하는데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이게 좀 종목이 느려요. 그래서 자꾸 후성 얘기들이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회사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는 이제 반도체 화학물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스튜디오도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요.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냉매가스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냉매가스의 60에서 70%를 후성이 다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후성은요, 이번에 반도체 그 특수만, 특황만 아니었으면은 오히려 여름에 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5월에 사가지고 7, 8월에 매도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빠진 흐름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자, 지금 다중바닥을 만들고 턴어라운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000원에 매도가 잡힌다. 목표가 12,000원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얼마나 싸냐, 싸게 사냐 싸움이잖아요. 지금 비중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8,000원 밑에 사서 12,000원에 매도하고, 8,000원 밑에 사서 12,000원에 매도하고, 박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성 같은 경우 12,000원에 전량 매도하시고요. 항상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00원, 12,000원, 8,000원, 12,000원. 박스 매매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매매가 적절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8,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고 12,000원쯤 되면 매도를 하는 박스권 매매를 구사를 해보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역시 문자입니다. 7878님께서 에이스테크 18,500원에 41%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것도 5G 관련주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5G 관련주 예전에 전문가님 상담을 해주실 때 하반기를 좀 노려보자 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 종목도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전문가님? 지금 제가 5G 쪽은 미팅을 몇 번 가졌는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부분은 한 11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1월. 네, 11월 네. 정도가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삼성전자가 지금 5G를 본격적으로 투자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보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에스티카 같은 경우는 5G랑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 모멘텀에 대한 부분인데 연락 기관 장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5G가 안 되면 6G라도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속도로는 시장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20년도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굉장히 큰 손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에 올라올 때는 한번 정리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150에 공매도까지 엮여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주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치는 있습니다. 주가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한 2만 원까지 상승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2만 원에는 전량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는데 조금 시간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고통스럽더라도 시간적으로 좀 버티시다 보면 다시 전기차가 또 안 좋다가도 좋아진 것처럼 5G도 안 좋다가도 또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인내를 하면서 전문가님이 설명을 해드린 가격 전략대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김하늘님께서 안녕하세요. KMH 12,120원에 15%입니다. 좀 빠지고 있네요. 대응 방법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워낙에 이 종목은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거의 캔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지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KMH 이 종목은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KMH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송출 사업자 1위 지위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그 뭐 아시아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KMH 신라 레저 그다음에 뭐 파주 컨트리 클럽 골프장이죠. 그리고 뭐 KMH 하이텍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로 보시게 되면은 재무제표로도 꽤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660억 정도 나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이 5,122억, 그 다음에 자본이 4,269억 정도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69억짜리 회사라는 부분에서 지금 당장 올라가기에는 쉽지는 않겠구나라고 느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퍼는 낮은 부분인데 시세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지금 12,120원이신데 본전까지 올라오면 오히려 매도하시다 다시 접근하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본전 매도 전략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9,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H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1484님께서 안녕하세요. 한화솔루션 56,8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한 번도 매수가까지 안 오네요.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진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한화솔루션도 영업이익도 이번에 좋게 나오긴 했는데 크게 뭐 흐름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나 뭐 한화그룹주들 뭐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좀 많죠. 네. 근데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게 악재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지금은 자금 수혈을 받을 땐 빨리빨리 수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혈을 받은 다음에 이걸 정말 잘 쓰면 우리가 말하는 초급등이 나오고요. 정말 못 쓰면 초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명암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아직 심해 출력이 좀 약합니다. 또 하나가 아직까지 전기차, 전기 배터리 충전기 비싸기 때문에 조금 더 플렉시블하게 나왔을 때 이제 완성되는 단계고요. 그 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면 출력량이 부족합니다. 출력량은 어디서 나온다?
수소에서 나온다. 그래서 수소차들은 지금 대형 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대형 트럭 쪽에서 굉장히 수요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모멘텀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미래가치가 있느냐, 미래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800원에 매수하셨는데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부분은 맞으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60,000원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자금도 납입이 돼 있으니까 목표가 60,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라인은 39,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60,000원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투자하자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7290님께서 상지카일룸 50% 1,520원 비중이 큰데 계속 조금씩 하락하네요.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상지카일룸은 1,35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달까지 상승 랠리를 달리면서 한 1,000원 초반 한대에서 2,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승분은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건설 쪽이 요즘 뭐 주가가 나쁘지 않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상지카일룸 같은 경우 이제 고급 주거 시설을 만든 업체입니다. 조금은 포인트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상업 시설을 만들고 뭐 리츠 사업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상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면 아직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들어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를 18회차까지 발행했습니다. 채권 발행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식 전환이 되면서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팁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환사채는 10회차 이내 발행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전환 청구는 다 이루어지는 종목들이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올수록 계속해서 전환사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손절라인 제시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손절라인은 1,300원 제시를 좀 드리고요. 종목적으로 목표가는 1,52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손절라인 1,300원, 목표가 1,520원. 비중 올라가면서 축소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매수가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3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0097님께서 안녕하세요. PCL 45,000원에 매수가 10%입니다. 매수한 지 오래돼서 수익권이긴 한데요. 요 며칠 계속 떨어지는데 익절하고 나와야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PCL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흑자로 돌아선 상황인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78,500원까지 찍고 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지금 입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영업이익이 많이 되고 거의 턴어라운드도 했고 어느 데 뭐 유복은 몇 배씩 생긴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부분들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익절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가 진단 키트라든지 해외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다 나왔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투자금이라든지 이 해결했던 어떤 부채 상환이나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나서 나중에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매도 전략 드리고요. 4만 원 밑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